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오늘은 아카데미의 신제품 레오파드 2A4. 네. 이게 저 신제품인데요. 사실은 이탈리아의 제포장이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이탈리아의 프라모델 제조사 예. 제품을 제포장했다. 예. 우리 프라모델 업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 우리 엘레판트도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레오파드 이게 표범이라는 뜻인데요. 뭐 레퍼드 영어로 아니면 독일어로 뭐 레오파르트 예.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그냥 우린 제일 그냥 그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제일 대중적인 발음인 그냥 레오파드라고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표범. 표범. 예. 아무튼 이 레오파드가 어떤 전차냐 네. 예. 했을 때 우리 보통 유튜브에 보면은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전차 탑10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신빙성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튼 거의 대부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오파드 2 예. 전차이고요. 그다음에 전차 역사 100년 사상 가장 우수한 전차라고 할 때도 보통 한 2위나 3위 정도에 들어가고. 어쨌든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또 1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아,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로 우수한 전차. 이게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독일군의 환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 레오파드2는 어떻게 탄생을 한 전차냐 하면, 60년대 굉장히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발달을 하니까, 이 주조 장갑을 가진 전차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스피드로 극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경량 아주 민첩한 전차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독일군의 레오파드1이 바로 그런 전차였는데. 당시는 냉전 시기라서 예. 핵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무거운 장갑은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예. 생각으로 예. 핵전쟁 상황에서 방사능이나 생화학전에 대한 그런 방어 능력만을 갖춘 채 예. 장갑에는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런 기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보시고 레오파드 1 네. 그 증가 장갑 없는 오리지널 예. 포탑 전면 장갑이 얼마인지 아세요? 10cm. 아닙니다. 아니요. 52mm. 2차 대전만도 못하는 거죠. 초창기에는 예. 차체 전면이 70mm. 아 그러고 보니까 예. 레오파드 1의 프로토타입이 40톤이었던가. 예. 판토보다 가벼웠으니까. 예, 아무튼 뭐 레오파드 1 얘기는 그만하고. 네. 네. 그 냉전 시기에 1965년도였나요? 그때 소련의 T-62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T-55를 확대 발전시킨 뭐 거의 T-55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차였는데 어쨌든 115mm 활강포를 장비한 그런 전차가 나오니까 서방에서 이제 완전 긴장을 하게 돼요. 장갑도 두꺼웠잖아요. 네. 그 당시에 좀 생각보다 과대평가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즉시 여기에 대항할 전차를 만들어야겠다. 어허. 그래가지고 미국과 서독이 서로 이제 전차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신형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 미래형 전차. 그래서 독일에서는 KPZ-70. 그 다음에 미군은 MBT-70. 어허.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완전 그 첨단 전차. 152mm 건 런처. 아이고.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시속 70km. 그 다음에 자세 변환이 가능한 그 유기압 평가 장치. 어허. 등등 해서 지금 스펙으로 봐도 상당한 전차였습니다. 주포부터가 152m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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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예. 그런 하이브리드 보였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발 비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완성도도 영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969년에 개발이 취소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 개발하던 중간에 그 그동안의 기술 같은 걸 축적한 거를 이용해서 서독은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레오파드 2. 아하. 미군은 그때 만든 것이 M1 에이브람스. 그렇다면 되겠습니다. 아, 152mm 건런처 같은 불확실한 예. 것들은 다 빼고 예. 실현 가능한 내에서 예. 만들었다. 예. 자, 그래서 이 레오파드2가 그때 탄생한 계기가 됐지만, 사실은 레오파드1의 실전 배치 이후부터, 예. 이걸 이제 성능 향상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레오파드1은 체급이 가벼워요. 그렇죠. 처음 40톤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KPZ70의 그 개발 취소 이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아무튼 그때는 가지고 있던 1000대 정도의 미국제 M48을 대체를 해야 됐어요. 네. 소독이. 예. 나토의 최전방. 예. 동소독이 발라졌었을 때. 예. 나토의 최전방으로서 엄청난 수의 기갑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요 시제 1호차. 네. 시제 1호차가 우리 레오파드1 A4 있잖아요. 이 사각포탑같이 생긴. 네. 거기다가 120mm 활강포를 단 것 같은 형태. 이게 시제 1호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 2호차라기보다 이제 두 번째로 만든 시제 차량들이 17대가 완성이 돼서. 네. 그 중에 10대는 105mm, 7대는 120mm 포를 달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탐색 개발 차량이라고 하도 하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 테스트를 서독에서만 하진 않고 미국, 캐나다에도 가져가서 했다 그래요. 서방 진영이 같이 쓸 전차였기 때문에. 예. 서로 다 적합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독일제 전차가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미국도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1980년대에 나토 주력 전차로 사용 위해서 공동으로 이걸 사용을 하자. 네. 그래서 또 양해각서를 또 체결을 했다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요 다시 또 이제 같이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독일에서 만든 이 레오파드2의 시제 차량을 미국에 한번 보냈는데, 처음에 이제 미군에서 그 사격 통제 장치가 좀 모자란다. 그다음에 장갑도 좀 빈약하다. 그래서 퇴짜를 놨는데, 독일에서 이걸 다시 보완을 해서 레오파드2AV 라는. 네. 이름으로 다시 보냈다고 해요. 이번에는? 예. 근데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걸 처음에는 채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M1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역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채용이 안 된 거죠, 결국. 아하. 안 돼서 미군은 M1 에이브람스를 채용을 하게 되고. 예. 독일은 이게 레오파드2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군도 그 레오파드2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M1 에이브람스를 개발하고 나서 바로 요 120mm 활강포를 채용을 한 M1A1을 만들겠다. 자, 그래서 저 미군의 M1A1 그렇게 해서. 네. 탄생을 했고, 얘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요 레오파드2는요, 우리 그 비행기 제일 인기 있는 F-14처럼 이 두 가지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으흠. F-14는 왜 처음에 함대 방공 전투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비 축소 때 이제 전투 폭격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봄캣. 예. 네. 근데 요 레오파드2 같은 경우는 요 처음에 독일군의 총 약 4,800대 정도가 배치된 그 막강한 기갑 전력으로서 독일군 기갑 전력의 주역을 담당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4,800여 대? 예. 어마무시합니다. 예, 레오파드2는 그 중에 2,200대 정도. 어허. 예, 나머지는 레오파드1, 뭐 일부 M48도 있었죠. 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마무시한 기갑 전력을 유지했었네요. 그렇죠. 그때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는 뭐냐면은 요 군비 축소 내지는 이제 전차가 앞으로 살아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독일군이 한 300대 정도만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대신에 이제 요걸 개량을 하는 거죠. A5. 그래서 이게 앞이 뾰족해지고. 네. 주포도 길어지고 이러면서 신형으로 개량을 하면서, 그다음에 요건 소수만 유지하고. 네. 그 대신에 2,000수백 대를 만들었으니까. 어허. 나머지를 이제 유럽 각국에 이제 중고로 팔아먹게 돼요. 어허.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오히려 판적. 네. 유럽 공통의 주력 조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레오파드2의 두 번째 시기가 되는 거죠. 네. A5 이후의. 네. 버전과. 네. A4까지의 버전은 크게. 네.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 A4가 독일군 기갑부대의 전성기. 네.를 이제 받쳐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2,200여 대를 정도. 예. 운영을 했었으니까. 예. 어마무시합니다. 예. 전차병만 1만 명이네. 예, 그래서 요 성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이게 1979년도부터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전 배치된 최초의 제3세대 전차가 됩니다. 최초의. 예. 근데 챌린저하고는 아마 시기적으로 볼 때 챌린저보다 아마 좀 이를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최초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예. 적합하다. 예. 그래서 그 배치된 이후에 제1 생산 로트. 네. 1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1배치부터 제8배치까지. 그래서 2129대가 생산이 됐어요. 독일군 것만. 네. 예.
그리고 독일군 거에 대한 생산은 제8배치 2129대로 일단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거기서 다 바뀌고 개량하고 고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규로 생산된 건 뭐 네덜란드, 그리스 뭐 이런 데 몇 군데, 스위스 뭐 이런 데. 그런데 이제 신규 생산이 됐었고요. 아무튼 그 상태로 일단 유지가 되는데, 일단 물론 뭐 장갑은 역시 3세대 전차니까 복합 장갑. 네. 예. 그래서 그 고시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 적의 APF SDS탄. 네. 철갑탄이. 날개 분리 안정식 철갑탄. 예, 엄청난 속도로 이게 뚝 들어올 때, 뒤로 그 경사진 장갑이 아무 이 튕겨내는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수직 장갑. 어허. 상자 모양이 됐어요. 날개 운동 에너지 타에는 예. 장갑의 각도는 예.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는 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것도 요즘 기술로 보면은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요즘 다시 또 경사 장갑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공간 장갑이라고도 하는데 예.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그 장갑은 아무튼 극비사항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3세대 복합장갑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동력은 1500마력의 디젤 엔진 그래가지고 시속 72km 뿐만 아니라 네. 변속기도 자동변속 예. 게다가 좌우 바퀴를 각각 돌릴 예. 수 있어서 제자리 회전 예. 피벗 턴이 가능하다 예. 그야말로 묘기를 부리는 수준이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미군의 M1 에이브럼스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미군 M1 에이브럼스는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걔는 이제 연료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의 M1 에이브럼스는 저 1리터에 네. 몇 미터 정도 갈 것 같으세요? 1리터에 3km. 아니에요? 240m. 어. 얘는 1리터에 550m. 아. 일단 무거우니까 1리터잖아요. 그죠? 1리터에 550m. 네. 제가 3km라고 했던 건 어림도없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죠. 미군 에이브람스는 그 사막의 그 모래 지대에서는 1리터에 50m. 네. 그런 기록적인 네. 아주 그냥 연비 때문에 미군이 지금도 아주 연비에 대해서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하. 아무튼 얘는 디젤 엔진. 네. 그래서 상당히 기동력이 좋고 연비가 좋습니다. 네. 네, 그게 좋고요. 뿐만 아니라 궤도도 독일사의 예. 딜사의 네. 궤도는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해서 예. 예, 1900, 세계 각국에서 다 쓰고 있죠. 1970년대 쓰던 궤도를 예. 지금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력. 네. 공격력은 라인메탈 RH120, 네. 120mm 활강포.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미군의 M1A1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고요. 네. 일본의 90식 전차에서도 도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K1A1 전차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 그 105mm 포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서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포가 되겠고요. 지금 요건 이제 44 구경장이에요. 네. 근데 레오파드 2A6부터는 55 구경장으로 이제 포신이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네. 그래서 요 관통력이 일단은 그 초기에는 350mm 정도였다 그래요. 균질 아변 강판. 균질 아변 강판 환산 기준. 환산 기준. 네. 그래서 350mm였는데 35cm를 네. 뚫는다. 그렇죠. 초기 이만큼을 뚫는 거네요. 그렇죠. 초기 탄약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DM53 탄약에 가서는 690mm. 70cm를 뚫는다. 네. 야, 그러면 장갑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관통력은 이 각국마다 좀 틀려요. 미군 같은 경우는 열아우라늄 탄을 또 사용을 하잖아요. 네. 네, 독일은 텅스텐 탄을 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각국마다 상당히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본, 뭐 우리나라 등등에서 다 탄약 기술에 따라서 관통력은 좀 차이가 있다. 자, 그다음에 포신이 길어진 A6부터 채용된 그 55 구경장 포는 관통력이 약 30% 정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레오파드 2는 사실은 계속 뭐 1위라고 해도 아직 실전 투입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현대전이 안 벌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실력이 과연 어떨 것이냐 라는 네. 게 좀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요 초기에 레오파드 2를 터키에 수출을 했습니다. 343대 어허. 수출을 했는데 요게 드디어 이제 실전에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2016년 당시에 그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 네. 그 대 IS 작전을 벌일 때 예상 밖으로 그 당시에 M60A3
전차를 사용하다가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전선의 전차들을 다 레오파드2로 싹 바꿨다 그래요. 345대나 있었으니까 네. 투입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바꿨는데 그 당시에 그 IS와 싸우면서 그 대전차 미사일에 소련제 네. 최소한 10대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하, 그래서 그 사진도 나와요. 유튜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아니 레오파드2가 영 신기루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대전차 미사일이 요즘 너무나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드2라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대전차 미사일 앞에서는 예. 전차의 전면 장갑 외에는 예. 전부 무력화된다. 대전차 미사일로 옆이나 위를 쏘면 예. 100% 파괴. 예.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 10대 파괴가 되고 또 뭐 IS한테 노획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획당한 예. 거를 또 미군이 네 F-16으로 지상 예. 공격을 가해서 파괴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2020년도에도 또 몇 대가 파괴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전쟁터 나가면은 예. 파괴는 당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아무튼 뭐 지금도 주구장창 1위로 나옵니다. 2021년도에 또 유튜브에서 또 나왔어요. 뭐 메인 배틀 탱크 탑 10 그래서 2021년 또 나왔는데 그것도 1위야. 아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네. 생각은 하지만 자 일단 이 정도 실물 해설하고 네. 그 키트 아 예 키트 아 이게 85년도에 나온 키트예요. 85년 1985년 37년 36년 전 하하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게 레오파드 2 키트 중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요 ESCI 네. 거기서 뭐 나온 적이 있었고 매치박스 나온 적이 있었고 뭐 몇 군데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엘레르 있는데 37년 전이면 네. 이 레오파르드 전차에 그야말로 최신 전차를 네. 재현한 것이니까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했던 네. 근데 이탈렐리 말고는 저도 키트를 구경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A4를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스케일메이트라는 그 유명한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봐도 그 엘레르나 뭐 매치박스 이런 건 내용으로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아~ 그 정도로 이게 좀 사실상 뭐 유일한 키트였습니다. 이탈리아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2000년인가요? 타미야에서 레오파드 2 A5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니까 타미야제니까 뭐 좋다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를 그럼 이탈렐리 부품을 좀 이용해서 제대로 된 A4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네. 또 사실 뭐 사람이 마음만 그렇지 쉽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주구장창 지내다 보면 또 새 키트가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요새 최신 키트. 예. 네. 최신 키트가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기 후기로 분류를 했을 때 그 후기에 레오파드 2 A5 이후. 네. 이후의 키트는요. 요 타미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뭐 맥 모델도 나오고 하비보스도 나오고 보더 모델에서도 나오고 타이거 모델에서도 나오고 레벨에서도 나오고 트럼펫터에서 나오고 뭐 아카데미에서도 2014년에 그 이탈리아제 레오파드 2 A6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요 상자 모양 장갑을 가진 레오파드 2 A4 얘는 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 동서독이 나뉘어 있을 때 예. 냉전 시기에 가장 많은 2200 수백 대가 예. 배치가 돼서 예. 엄청난 주력을 가지면서 예. 많이 활약했던 전차였는데 키트로는 거의 유일하다.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예. 레벨에서 2001년도에 한번 키트가 나왔습니다. 으흠. 그다음에 하비보스에서 2006년에 키트가 나왔고요. A4. 예. 그다음에 맥모델에서 2015년에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맥모델 키트는요. 이건 상당히 디럭스 키트고 우수한 키트지만 얘가 인터넷 판매 가격이 74,700원입니다. 맹 제품이. 예. 네. 그러니까 이 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로 보면 이걸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얘는 뭐 키트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아주 평범한 키트입니다. 아하. 그냥 무난합니다. 37년 전의 키트인데 네. 큰 기대를 하면 안 되지 않지만서도 그리고 저 하비보스께요. 하비보스께 뭐 굳이 따지자면 이거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4만 3만 원대일 겁니다. 네. 하비보스. 근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시가 말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비보스도 구하기가 힘들고 뭐 레벨 같은 건 또 값이 비싸고 하니까 뭐 이건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요즘 이제 그 IS 사건이 나오고 하면서
요 사막색 네. 레오파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막색 레오파드를 생각하고 이탈렐리에서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렐리에서는 키튼 그대로지만 데카라고 박스를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스페인군, 스위스군, 터키군, 뭐 독일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에 그 데카를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키트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키트 내용물 뭐 사실 뭐 대단히 우수한 키트는 아니지만 일단 어쨌든 뭐 가져왔으니까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내용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박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책자가 들어있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데 책자는 없고요. 그리고 제목 보면은 레오파트라고 돼 있어요. 독일 발음이죠. 네. 네. 이건 좀 상당히 좀 좀 신선하다고 할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토 3세.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아카데미 유행 칼라 설명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탈리아보다 확실히 우수한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 여기 일단 그림은 뭐 이탈리아 그림 그대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마크가 들어 있어요. 여기 독일군 마크. 네. 그다음에 터키군 마크. 터키군 마크인데 사막색. 네. 그다음에 이거 스위스군. 여기는 이거 스페인군입니다. 네. 그다음에 폴란드군. 허허. 폴란드는 지금은 그 A5로 다 개수가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요 중고 레오파드를 요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2012년에는 예. 이랬었는데 네, 지금 다 개수가 되고 있는지 됐나 모르겠네. 아무튼 다 개수된다고 나왔습니다. 예. 예. 뭐 최신 사양이랄 게 없어요, 여기는. 2016년에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도장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뭐 이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 부품판고요. 네, 그다음에 이 포탑과 사이드 스커트 등등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20mm 활강포, 소칭 반따개. 아. 근데 뭐 이건 디테일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뭐 포탑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요 뒤에 로프는 요걸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드 스커트. 요게 좀 사연이 있어요. 네. 이게 레오파드 2 A5가 나오면서 사이드 스커트가 바뀌었어요,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잘 깨진다 그래가지고요. 이 실전 부대에서 요걸 다시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요 사이드 스커트를 장비를 했다는 거죠. A5들이 네. A4의 스커트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한동안 모델링을 하면서 요 사이드 스커트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걸로. 네. 네. 차체 상하부. 네. 그래서 이 뭐 서스펜션 다 별도로 붙이게 돼 있고요. 뭐 지극히 평범한 구성인데 뭐 괜찮습니다. 뭐 나름 그죠? 장비품들도 예. 한 번에 몰드가 돼 있어서 예.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 예. 나름 괜찮습니다. 뭐 무난합니다. 여기 뭐 미끄럼 방지도 다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스펜션 별도 부품이고 이 바퀴는 회전을 하는데요. 풀리캡이 없고 이 캡에다가 그 접착제를 그 아주 조심스럽게 네. 발라서 이 바퀴 움직이는 부분에 안 묻게끔 네. 붙이면은 회전합니다.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예, 스노캡. 예. 예, 전차장 잠수 도화를 할 때 전차장들이 이 위에 올라서 예. 지휘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이제 엔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 등을 일로 빨아들여서 예. 공급하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예. 컨닝 타워라고 합니다. 네. 예. 부품도 굉장히 섬세하게 예. 37년 전의 키트가 이 정도면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키트였다. 예, 뭐 무난합니다. 네, 이런 예.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여기만 딱 묶게 접착제를 발라서 네. 캡을 붙이면은 회전을 하는 거죠. 폴리캡 대신에 네. 바퀴를 저 같으면 그냥 붙여서 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부품이 지금 아까 본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세 판 세 개인데 끝이에요. 네. 맹의 최신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 부품판이 여섯 개 네. 그리고 궤도까지 하면은 영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부품 수가 딱 세 판으로 끝난다는 점은 이 현대 감독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빨리 하니까. 아하. 그렇네요. 예. 저 이런 거 좋아요. 네. 예. 디테일이 적당하면서도 예. 만드는 시간은 짧은. 예. 궤도. 마지막으로 궤도. 야, 이 참 이게 고색창연한 한쪽에 둘을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요 여기를 이제 불로 지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이 청소년들이 좀 불을 갖고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순간접 착제로 붙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 근데 불로 지져야 됩니다. 순간접 착제를 해도 충격을 주면 붙어요. 떨어지거든요. 삽질이 나중에 까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얘는 사이드 스커트 다 가려가지고 앞뒤 쬐끔만 보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서 보면서 같이 봤지만 네. 마크가 6가지. 그래서 좀 풍부한 마크. 요즘에 네. 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마크가 되겠습니다. 저는 터키군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사막색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데칼도 뭐 질이 좋아 보입니다. 네, 얇고 예. 잘 붙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부품판 예. 다 한꺼번에 올려놔 보시면 이거 그다음에 이거 네 끝. 예, 단촐합니다. 예. 여기다 이제 설명서. 네. 예. 그래서 값도 저렴하고 예. 또한 부품 수도 가성비는 일단 아직은 최고입니다. 예. 네. 이상 부품판을 살펴봤습니다. 예. 예, 이상 아카데미의 신제품 레오파드 2 A4 살펴봤는데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레오파드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후기는 좀 복잡해요, 사실. 네. 근데 요즘 최근 전장에서 전차가 살아남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전차를 뭐 300대 내에만 뭐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도 처음에 뭐 225대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406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300대 정도가 이런 그 A5 이후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A7까지 나왔죠. 네, A7까지. 약 20여 대. 예, 나왔는데 독일군이 예. 생산을 해서 개량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이제 A4를 꺼내다가 개수를 해서 또 유럽 각국에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게. 네. 그래서 그 특히나 또 새로운 키트들이 전부 다 또 신형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사실은 맥모델 거 빼고는 뭐 할 수 없이 결정판이 돼 있어요, 사실은. 뭐 딱히 없으니까. 네.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부품판을 살펴보셨다시피 만들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아, 그냥 좀 만들 때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무난합니다, 그래도. 저 이거 두 개 만들어봤는데 그동안 네. 네, 무난하고요. 좀 신형 키트들 있잖아요. 최근에서 예, 그걸 하나 소개를 하면서 레오파드 2의 그 두 번째 시기 A5 이후 예, A5 이후의 이야기를 그때 또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